상속세 도입의 원조격인 영국이 다음 달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무려 60%까지 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대 요인들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적인 상속세 폐지 움직임에 맞춰서 세율을 절반만 낮추더라도 코스피가 4,000선을 거뜬히 넘길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고 있는 건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역시나 국채금리와 달러 강세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시청자분 포함해서 예.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 강수민 캐스터랑 예. 홍성진 앵커가 같이 CNBC의 같은 자막에서도 JP모건의 나이먼 회장은 미국의 국채물 10년물이 7%까지 갈 수 있다. 참고적으로 지금이 오늘이 4.56%인데요. 예. 7%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채권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건들락이라는 분은 향후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를 생각해서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예. 삼아야 된다. 그런데 나이먼 회장, 건들락 다 이렇게 한 가닥씩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양반들이 지금 동일한 시점에서 한 사람은 채권 금리가 7% 간다. 한 사람은 경기 침체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채권 위주로 해라.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게 지금의 환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도 많이 나오는데요. 영국에선 있을 수 없는 상속세 폐지 문제가 나오고요. 오늘 또 외신에서 이렇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에 동참했거든요. 예. 한나라의 대통령이 노조 파업에 동참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피켓을 들고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예.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요. 오늘은 가장 시청자분이 이틀 전에 연계에서 상속세 폐지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데 어제자에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 아주 한 면씩 특집으로 이렇게 삼아서 시청자분이 다시 한 번 이 상속세 폐지 문제가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세율이니까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속세 폐지든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느냐 하는 이 궁금증을 좀 물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추석을 앞두고 세금 문제도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10월 4일로 이렇게 연기시켜놨습니다는 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마감일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의 증시는 또 금융시장은 바이든 정부의 갑작스럽게 닥친 5대 악재가 지금의 시장을 지배한다를 보게 됐습니다. 예. 5대 악재는 뭐 아시겠죠? 9월 페드의 매파, 셧다운 문제, 그다음에 전미 자동차 파업 문제, 학자금 상환 문제, 고유가 문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5대 셧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를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더 올라서 오늘은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면서 장중에 4.56%까지 올랐습니다. 예. 아마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환경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거든요. 지금 4.56%인데 5%도 안 되는데 7%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아주 채권시장 대학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 단기채 위주로 해서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채권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렇게 실현돼서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106을 훌쩍 넘었습니다. 예. 106을 아주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스마일 1호라든가 달러 임페리얼 서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작년에는 킹 달러, 갓 달러는 이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만 그렇죠. 이번 같은 거는 다릅니다 하는 것 좀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누누이 여기서 엔화 투자를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엔달러 환율 오늘 장 마감으로 149까지 갔습니다. 얼만큼 가파르게 올라갔습니까? 그만큼 엔화 약세죠. 엔화 투자를 국내 증권사라든가 은행의 PB들을 대상으로 해서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추천하는 본인들은 지금 추석 연휴에 사실 그 일본 여행을 간다 그래요. 근데 고객들한테는 엔화 투자를 허락을이고요. 예. 이중적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엔달러 환율이 149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Today or
this week, this is from. 그래서 이것이 예. 문제로다. 근데 이제 오늘 중에도 갈 것이냐, 150엔 돌파냐. 그다음에 이번 주 중으로도 저 문제 우리가 추석 연휴 기자면 아마 목요일 금요일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Today or this week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초미의 150엔 돌파는 뭐 기정사실화되고 예.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이냐, 그다음에 이번 주 중이냐 이게 지금 국제 외환시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 엔화 약세가 얼만큼 국제 환투기 세력에 매팅이 되는 시각이 지금 긴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도 지금 추석을 앞두고 트리플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마음도 참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편치만 않죠. 그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사실 그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주식을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높은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 좀 실현해달라. 그게 어떤 업적이든 관계없이. 예.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한 상태에서 현금도 하나의 그 종목이니까 사실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할지 모릅니다. 예금 금리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금리 그렇죠. 혜택을 예. 받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차익 실현한 것을 추가적으로 주식 투자하지 허라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국 경제 지금 삼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삼거 현상은 전부 채산성과 관련된 변수들이거든요. 아시겠으면 삼거는 뭐 시청자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리와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높아진 현상이다. 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NDF에선 1350원 넘었습니다. 아마 오늘 중에 달러 인덱스가 106 정도로 돌파했으니까 1350은 넘어갔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10년 국고채 금리도 4%가 넘습니다. 아마 연초에 국고채 투자해라 투자해라 할 때 그때 국고채 금리가 2% 정도 되었었는데요. 지금 4%입니다. 국제유가는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경제 관련해서 3고 충격인데요. 예. 그 3고는 재테크 측면에서 트리플 약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약세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트리플 약세는 주식도 안 좋고 채권 가격도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원화값도 안 좋은 트리플 약세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수익률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엔화로 미국의 국채 투자하는 것이 최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죠. 예. 미국의 국채 금리 올라가죠. 국채 가격 떨어지죠. 최대 손실입니다. 이걸 모 증권사에서 광고까지 동원해가지고 엔화로 이용해서 미국의 국채 투자해라.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그걸 강요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한 중형 정도의 그 증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게 국내 증권사의 모습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예. 그리고 고금리가 고착하기 때문에 지금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아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재테크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하는 상태에서 채권 투자 비중이 높으신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 2에서 3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금리는 영원히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측면에서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전반적으로 주식과 채권과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재테크 시장에 트리플 약세가 되니까 다음 달에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달을 맞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극적 반전 카드가 있을까? 이게 아마 이게 10월 달 이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가장 이렇게 반기는 사실이 되겠죠? 예. 그런 걸 한번 모두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극적 반전 카드, 10월 증시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영국 쪽에 이 상속세 폐지 이슈가 큰 부각을 받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셧다운 문제는 사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극적 반전 카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노조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피끝 들고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 쉽게 이렇게 파업이 늘어지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주식과 관련돼서 자산과 관련돼서는 상속세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원조격에 해당되는 영국에서 다음 달에 상속세 폐지 도입 방침을 발표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속세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상속세 역사적인 문제는
자, 항상 뭐냐, 이 주식과 많이 밀접하다는 것은 항상 중상주의, 로마의 중상주의, 영국의 중상주의, 로마는 뭐 고대 로마 시대, 이때의 상속세 이제 자연스럽게 거론되는데요. 이때의 로마 시대의 아우구스티스 시대에 첫 도입했다, 이렇게 고대 로마 시대에. 근데 이제 근대 지금 같은 상속세 체계는 중상주의가 번창하고 중상주의에서는 영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굉장히 중상주의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상주의에서 가장 번창을 시켰던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도입했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영국입니다. 저도 영국에 94년, 95년에 있었을 때 보면 상속세 영국은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순회기 주대에서 이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패스트트랙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굉장히 패스트로 신속 처리 절차를 해서 예. 다음 달에 순핵 영국 총리가 상속세의 단계적인 폐지 방책을 발표할 거로 지금 확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국이 만약에 상속세의 도입 방침을 댄다면 국제적으로 더 주목하는 국가는 영연방 국가들입니다. 이 연방 국가들은 뭐냐, 이미 영국 국왕에 대해서 찰스 3세가 좀 믿지 못하겠다. 정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4월 달에 예. 알아봤습니다는 엘리베스 하우의 찰스 3세에 대해서는 누구든 영국 국왕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연방군 인도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충성 의무를 속속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주에 예. 이렇게 가장 통용되는 호주 5달러짜리 호주 달러 이게 통용에서도 과거에는 영국의 국왕을 거기에 사실 우리나라 신사한다는 것처럼 넣었었는데요. 거기도 지금 안 넣고 있습니다. 예. 연계된 반란이다. 그렇죠. 그리고 카르베 연안 국가들도 영연방이 많은데 대부분 다 앞다퉈서 공화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국과 영연방의 상징격에 해당되는 상속세가 폐지될 때는 영연방도 동참할 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비단 영국만의 상속세 도입 단계적 방침만은 끝날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 특히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요, 수낵 총리가 왜 상속세 폐지를 이렇게 급진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겁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예.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한 열 가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일단은 왕정 정치가 무너지기에 크죠. 영국의 엘리베스 하우의 사실 왕정 정치가 찰스 3세라는 상징성이 적은 사람들이 이에서 각자 제 목소리를 낸다. 그런 상태에서 식민지의 출신인 순핵이 인도계니까 예. 여기 입장에서 왕정 정치에 비해서 사실 영국의 본래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부활시키자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왕정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능력이 없는 찰스 3세가 등장하는 것이 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렇게 아시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왕정이라는 건 상징성이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치명성을 가면 누가 거기 따르겠습니까? 과거처럼 굉장히 구속력이 적은 상태에서요. 그게 이제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브렉시트의 굉장히 실현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2016년 6월 23일 날 그게 사실 정치인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브렉시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국민들이 덜거덕했거든요. 그게 영국의 실현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국제금융시장은 전부 무너지고 있다. 런던이 뭐냐?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져? 주식은 베네치아 한국 프랑스 파리로, 예. 채권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이게 이제 영국 경제죠. 이런 상태가 지금 상태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항상 경제가 어려우면 어떠냐? 앞다투기 때 인플레 문제가 증폭되는 겁니다. 인플레 문제가니까 영국 국민의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식민지 출신인 영국의 순핵 입장에서는 자, 왕정 정치 무너져 본인의 입지 강화해. 두 번째는 영국 국민의 경제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영국도 상속세라든가 이런 게 높은 세율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내려. 이런 과정에서 상속세 도입 방침이 견제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브렉시트의 반성으로 인해서 사실 EU의 재가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상속세 폐지와 함께 영국의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브렉시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속세 폐지하니까 예. 10월에 이후에 국제금융시장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영국의 이번 움직임은 다른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이 상속세를 이미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세계가 200개가 넘습니다는 상속세에서 의미가 있는 국가는 OECD 38개국이다 이렇게 보이다 했습니다. 예. 나머지 국가는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OECD 38개국 중에서 과거에 사실 우리나라의 노무현 정부 때 노르웨이식 모델, 스웨덴식 모델에서 이 성장이나 분배가 될 때 분배 쪽에서 노르웨이 성장 모델, 그다음에 스웨덴 성장 모델, 네덜란드 성장 모델 이런 분배 정책이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분배를 중시했던 이 국가들의 상속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책을 띄지 않고 제가 객관적으로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OECD 38개국 중에서 이미 15개국이 상속세 폐지하고 있다. 영국을 빼고 이런 국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웨덴식, 노르웨이식 분배 정책에서 사장 상징 있는 유럽은 복지 국가가 대부분 그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덴마크 이런 국가들이 되겠죠. 예. 그리고 요걸 대륙으로 보면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다 복지형 국가인데요. 자, 이 북유럽 국가에서 우파가 아니라 좌파 정당이 주도해서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이거 객관적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파 정당이 해서 우리나라도 한번 이전 정부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유럽 국가에선 좌파 정당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적 동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 영국의 상속세 단계적 폐지 방안을 위해서 영연방이 동참한다면 다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예. 영연방 국가를 한번 다시 한번 재점해 보겠습니다. 영연방 국가는 52개국입니다. 인구도 25명의 느슨한 형태의 최대 협력체입니다. 여기서 상속세 폐지에 동참한다면 어디까지 가장입니다는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폐지 문제가 사실은 뭐냐? 전 세계적인 하나의 뉴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속세에서 상당히 이해 갈등이 높은 것이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상속세 한계가 굉장히 복잡하냐 하면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민족이 하지 통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뭐냐, 이게 상속세의 면제 범위를 더 넓힐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세율을 보면 우리보다 높은 게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최근에 기시다 정부가 들어오면서 연금도 세율 감소, 법인세도 감소, 상속세도 감세할 방침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는 상속세율을 내리는 거 아니냐, 상속세 유득 가율을 내리냐 이런 측면에 좀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는. 예. 나중에 일본을 이렇게 만약에 상속세를 떨어뜨린다면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상속세 폐지라든가 상속세 인하에 몇 단섬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이건 윤석열 전 정부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걸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민주당은 뭐 더더욱 그랬습니다는 윤석열 정부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하면 해이죠.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딴섬처럼 나있는 것이 갈라파고스 함정이라 하는데요. 한국이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조금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상속세 문제는 현 정부도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있다 하는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왜 상속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같이 이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경기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죠. 예. 대부분 다 어떻겠습니까? 경제가 재개돼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 뭐 3, 4분기 성장률이 6% 이래저래 잘 나가고 있습니다는 다른 국가들은 뭐 대부분 다. 한국도 지금 저성장이지 않습니까? 1%가 아주 낮지 않았습니까? 저성장인데 물가는 아직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쿼사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경제정책 여력은 다 써버렸죠. 자, 통화정책.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었고 예.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경기 부양 나설 수 있습니까? 못 나서죠. 재정정책, 국가 채무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지금 디폴트 문제, 셧다운 문제에서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시키겠다. 이미 피치라든가 S&P는 신용등급 강등시킨 상태에서 이러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경기 부양할 수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지금의 경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한계, 여지적인 측면에서 한계, 이게 있다. 수단과 여지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는 거죠. 예. 제3의 방식.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NSEC, New Supply Side Economy라 해서 신공급주의 경제학이 뜬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법인세이나 상속세 폐지입니다. 예. 그걸 문제를 들고 지금 경제적인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경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NSSE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신공급주의 중시 경제학이라는 것이 자, 신이 나왔으니까 옛날에 공급 중시 경제학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1980년대 제2차 월시어 기회 증가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스태그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이걸 합성시키는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자 그때 당시에 주류 경제학던 케인즈안의 정책가들은 이걸 풀 수가 없으니까 예. 레이거노믹스, 서프라이 사이드라 하는 자 지금 미국의 세율은 아서 레포코브상 너무 세율이 높다. 자 우리나라 상속세도 높고 법인세도 높고 그러니까 경제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뭐냐? 오히려 세율을 감면시키면 어이구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보면 세율을 감소시키면 경제적 어조는 의욕이 강하고 내가 돈 벌면 열심히 하면 내 재산이 쌓여 이것만큼 자본주의 속성이 없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재산이 쌓아와? 근데 전부 정부에서 가져가? 그러면 벤자민 증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벌어봐야 다 뺏기는데 내가 왜 해? 어? 벤자민 증후군, 피터핀 증후군이 가짜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깎으로 뭐냐? 깎으로 세율을 떨어뜨려서 경제력을 고취시켜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경제성 늦은 속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수입도 올라가서 재정이 건전다가 되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요 aggregate supply curve 그러니까 AS고요. 그다음에 aggregate demand가 총 수요 곡선에서 AD로 됩니다. 예.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이율을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를 감추면 저 aggregate supply curve 총 공급 곡선이 AS1에서 AS2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예. 그러면 그 가로변에서 경제 성장은 증가하죠. 성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문제를 극복하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총국 우측으로 이동하면 옆측의 가로라인을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죠. 인플레가 하락하죠. 인플레가 하락하죠.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잡히게 되는 거죠.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파월이 왜 물가를 잡느냐. 그거는 총수 곡선이다. 총수 곡선이다. 디맨드 풀 사이드 정책이다. 예. 근데 정통적인 정책은 안 된다. 지금은 본인들의 입에서도 뉴노멀 하는데 통화정책 수단이라든가 재정정책 수단은 과거에 이런 가지 들이대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에 대한 환경이 변했고 경정책 여지가 변했으니까 정책 수단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주고요. 어떻게 얼만큼 낮춰집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들어와라 IRR법 무조건 예. 법인세 깎아주겠다. 그거는 외국 기업, 자국 기업 더 해주겠다. 이게 IRR과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도입해, 그다음에 인도도 도입해, 유럽도 IRR 도입해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감면은 일반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지금 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이 성장률로 가지고 계산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모델로 이게 돌리려면 이 성장률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이렇게 시오비전부의 김태욱 회장님 상속세 폐지했을 때는 성장률 몇 퍼센트 제거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 달라 하는데 아직 게을러서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 모델 가지고 돌리면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증세 정책 이 전 정부의 증세 정책과 관련해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을 띄지 않고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보면 대기업, 그다음 잘 사는 사람에서 증세 정책이죠.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증벌적 증세 정책이다 하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얘기를 붙지 않겠습니다. 법인세, 상속세는 세계 최고 세율입니다. 증벌적 증세냐, 시청자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고객층, 이거는 확실하게 증벌적인 것 같습니다. 할증세율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때 세금을 걷어서 중하위계층으로 이론적으로 환원시켰느냐? 환원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득의 불균등도 그러면 그게 오브니계수든 로렌스계수든 엥겔계수는 이제 뭐 생활고를 갖추는데 소득 분배계수가 합니다. 예. 그다음에 10분위계수, 5분위계수 보면 이게 계수가 전부 불균등도를 더 심화시킨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 문제는 빼기더라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돼 있는데요. 자, 지금 법인세 현 정부 들어서 인하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지. 왜냐하면 거대 야당이란 입법적 한계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지금 뭐냐 이전 정부가 올려놨던 것을 그것이 상속세든 부동세든 취득세든 종합소득세든 내추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는 좀 낮춰야겠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낮출 수 있는 건 낮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11월 달에 종부세를 보시면 아시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예. 문제는 상속세가 너무 높습니다. 대주주 할증세율을 보면 60%입니다. 예. 일본의 명목세를 50% 더 넣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자손 축적 기간이 있었습니까? 1960년대 이후로부터 몇 년입니까? 그런데 스타계 부분에 대해서 60% 때려보면 자본주의의 근본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상속세를 폐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OECD 평균 수준으로 좀 가이드되지 않느냐. 그러면 절반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OECD 평균 상속세율이 한 25%, 27% 되니까 60%니까 절반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 코스피 간단하게 4,000포인트 넘는다. 이런 계산들이 연구계에서 나온다고 보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국의 상속세 폐지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